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77평 수익형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 신축 현장이 지금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는 샘플하우스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점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1층은 여기가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을 한 세대로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층을 임대를 주고 펜션으로 이용하시면서 2층에서 직접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펜션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총 펜션을 두 개를 놓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가족 단위로 위에는 이제 부모님, 아래는 자녀분들 부부라던가 이렇게 대가족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럼 1층 먼저 좀 보여드리러 갈게요. 1층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은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테라스를 바베큐 데크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떤가요? 이야, 바베큐장? 대박이죠. 아, 어제 손님들이 고기를 드셨나봐요. 아직도 냄새가 아직도 열기랑 향기롭네요. 저희 점심은 고기 먹을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데크로 꾸며놨지만 만약에 직접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테라스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신발장, 키 큰 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거울장으로 아래는 띄움시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중문 예쁘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진짜 펜션 같지 않아요? 네,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이즈 엄청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TV. 지금 펜션이다 보니까 TV가 비치되어 있는데 옵션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도 저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일단 펜션인데도 간접 조명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네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이제 살짝 니은자, 디귿자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차가 이렇게 낮게 수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식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6명까지는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식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같이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트 마련되어 있고요. 개수대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옵션입니다. 1층에만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화장실이 또 이어져 있어요. 대박이죠? 화장실이 맞네요. 화장실이 맞았네요.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를 올리시고 이쪽에 화장실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세탁기랑 건조기를 1층에 안 놓으셔도 돼요. 직접 거주하실 거면은 요거는 그냥 화장실에 두신 것 같아요. 펜션 이용객들 이용하시라고. 되게 세련됐네요. 개수대에 마련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과 거울장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두 개 공간으로 지금 나눠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줄눈 시공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받으시게 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걸 보고 저희 화장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방금 퇴실하신 손님이 이렇게 물을 막 씻고 나가셨나 봐요. 샤워부스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대형 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메인 화장실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크기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폭이 넓어요. 폭이 엄청 넓어요. 보통은 한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거의 한 1.8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펜션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당구 타임, 귀엽게 오락실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간접 조명으로 잘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은 따로 이제 원하시면 달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방으로 꾸며놨네요. 지금 커플 펜션으로 이용 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퀸 침대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잔디 앞에 데크로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바베큐 테라스 공간이랑 이어져요. 아, 들어왔던 쪽, 입구 쪽. 맞아요. 네. 이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여기 분유하고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층 공간도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게 개방감 있고 여기를 지금 임대를 주시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박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2층도 여기는 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확인해보러 올라가실게요. 자, 이곳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계단이 좀 높긴 한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여기 세련된 돌계단 너무 예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가보시죠. 잔디. 오. 이야. 약간 힐링 공간이네요, 진짜. 이곳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2층에 바베큐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1층에도 바베큐 데크가 있고요. 2층에도 바베큐 데크가 있어요. 여기는 펜션 두 채로 지금 타운하우스를 이용 중인 세대입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자, 이곳은 2층 공간의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신발장이 두 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 세 개네요. 지금은 약간 짐들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잠가놨어요. 펜션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중요한 물건을 좀 넣어놨나 봐요. 가운데 거울. 실제로 매매하시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는 역시나 센스 있게 거울장으로 마련을 해주셨네요. 키 큰 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많이 들어갔고요. 밑에 보시면 TM1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에요. 근데 짐이 있으니까 그 점 되게 넓은 공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도 보시면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진짜 폭이 여기 건축하시는 현장에서는 아래는 펜션으로 위에는 주인 세대 거주, 여기는 주인 세대 거주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쁘죠? 와, 이런 집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이쪽에 아까 밖에 바베큐 테크 있는 거 보셨죠? 네네. 이쪽에 테라스 공간이 또 있어요. 그 양쪽에 또 이렇게 있는 거죠? 티 케이블이랑 이렇게 나서 너무 좋은데요,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냥 여기다 이제 잔디, 인조 잔디 데크 대신 깔아놓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을 거실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파를 놔서 약간 분리감을 형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진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단체 펜션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에도 지금 에어컨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이쪽에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이 두 개. 어마어마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넓으니까. 지금 여기는 11자형 주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개수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이 생겼네, 되게. 수납장이 수납 맛집이네요. 수납이 어마어마해요. 공간이 큰데 텅텅 비어 있군요. 이쪽은 조리 공간이나 이제 이런 전자레인지나 커피포트 이런 거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한 하부장이랑 상부장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는 요거는 펜션용이고요. 냉장고는 따로 옵션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예쁜 냉장고로 맞춰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수납장인데 여기도 지금은 잠궈놨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베란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넓죠? 베란다가 넓고 창문도 있고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예시로 타워로 올리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바베큐 데크 있잖아요. 네. 연결되는 문이에요. 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하네. 바로 주방에서 그냥 고기 같은 거 바로 밖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편리할 것 같죠? 그리고 이쪽은 1층 화장실입니다. 쉽게 됐죠. 1층 화장실도 샤워부스가 있네요.
와, 화장실이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밋밋할 수 있는데 블랙으로 또 포인트를 줬어요. 샤워 부스도 블랙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거 강수님이 좋아하는 그 조명 거울입니다. 조명 거울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휴지거리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여기 창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로 보일 수 있게 창문도 나와 있고 채광이 잘 들어오네요. 그쵸. 자, 이곳은 2층 거실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이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체 다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폰도 있어요, 2층에도. 손님이 와도 1층, 2층에서 어디서나 이제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대박이죠? 엄청 넓어요. 너무 좋아요. 와, 침대도 좋은 거 쓰셨네. 지금 붙박이장이 몇 개야?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불이랑 옷이랑 다 넣으셔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한 크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길이가. 안방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붙박이장 놓고 이쪽에 화장대도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침대만 놓고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이 있어요.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샤워부스 너무 좋죠? 창문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색깔이 1층은 블랙, 2층은 화이트인가 봐요. 나름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1층, 2층 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다시 거실로. 이어지네요, 이게. 그렇죠, 순환형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펜션으로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여기는 두 번째 방. 2층의 두 번째 방인데요. 와, 기역자형 창문. 채광 너무 좋죠? 예전에 서울에 이런 구조의 집이 있었거든요. 무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구조 창문이 너무 예쁘다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방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거 퀸 침대거든요. 퀸 침대가 들어갔음에도 이만큼이 남는 두 번째 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즈? 지금 처음 여기서 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아예 똑같아요. 블라인드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에어컨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침실은 저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옷방으로 꾸며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펜션으로 이용하실 거면 그냥 방마다 어차피 거실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침대를 놔주시면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3층 보여드릴게요. 복층인데 일단 머리가 안 닿아요. 일어날 수가 있고요. 방구 따위 이렇게 오락실 이렇게 꾸며놨는데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은 1, 2, 3층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1층은 굳이 아까 처음에 봤던 임대주는 1층 있잖아요. 거기는 이용을 안 해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옆에 동은 지금 주인 세대가 거주 중이래요. 거기가 1층 임대하고 여기 2층, 3층, 4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세대는 전체가 펜션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세대인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벽걸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또 있어요. 테라스까지. 와, 테라스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뷰 대박. 뷰가 360도 뷰가 다 좋아요. 어느 쪽으로 봐도. 이제 서울이나 이제 부천, 인천에도 이런 테라스 있는 집들이 많긴 한데 사실 건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개방감 있는 테라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림이다, 그림. 저요? 자, 오늘은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77평 수익형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아래층이 27평이고요. 지금 여기 위에 2, 3, 4층이 52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채로 이용이 가능한 세대고요. 지금 전체로 펜션을 두었을 때는 1층 공간이 한 25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25에서 30 정도 지금 하루 펜션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2, 3, 4층을 통째로 이용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숙박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럼 하루에 두 개를 합치면 80만 원이겠죠? 실제로 거주하셔도 좋고 임대를 주셔도 좋은 여기 타운하우스 현장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연락 주시면 분양가 등 자세한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자였습니다.